경험하셨던 재판이나 의뢰 중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? 혹시 어떤 재판이나 좀. 변호사 초년 시절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한 5조 정도 규모로 한 27개 국가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데. 예예. 예. 그 어떤 기업 인수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? 뭐 국내 뭐 모 대기업이 외국에 있는 중공업 회사를 인수하는 거였는데요. 아, 네. 밥캣. 예예. 그러시죠? 아. 예예 예, 압니다. 예예. 어, 예, 아시는구나. 예, 예. 깜짝 놀라갖고 지금. 예. 아. 그 이제 글로벌한 진짜 그 중장비 뭐 이렇게 예.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. 맞습니다. 그걸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인수를 했죠. 아 맞아요. 아니 거기에 이제 그때 변호사님께서 예. 이제. 네 뭐 저도 아. 이제 100명이 같이 하는 일 중에 이제 일부분을 그냥 했을 뿐인데. 아, 야 그걸 하신 변호사님이시구나. 제가 그때 총각이다 보니까 가면 그냥 혼자서 몇 개월 버틸 줄 알고 보내셨어요. 근데 그때. 사실은 몰래 연애를 막 하고 있을 때. 아, 장, 네. 장 교수님하고. 네.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돌아오고 그랬어요. 네, 가족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선배들이 너는 갈 이유가 없지 않니, 한국에. 오. 근데 봤더니 선배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연애 몰래 하는 걸. 이미. 그래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. 네가 갈 이유가 있으면 밝혀라. 그럼 보내주겠다. 그러니까 왜? 네. 너가 뭐 갈 이유가 없잖아. 네. 아, 솔로인데 왜? 뭐가 문제야? 그렇죠. 모르게 있고. 여자친구가 있어, 네가. 그래서 그때 밝힐 뻔했는데 끝까지 비밀을 지키느라고. 아, 얘기를 안 했어요. 네, 그래서 한 번도 한국 오지 못하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빨리 중간에 안 들어오면 헤어지겠다라고 해서 저 정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, 근데요? 안 들어왔어요. 네. 아, 얘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? 제가 안 헤어지겠다가 아니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? 그냥 우린 아닌 것 같아. 아, 만약에 지금까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아닌 것 같다. 그러면은 뭐 몇 달 만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뭐 하셨어요? 아 모르겠어요. 이제 공항에서 뭐 달려와서 부둥켜 하고 이런 거는 없었고. 아 그런 건 없었어요? 네, 아, 저 그거 기억나는데요. 뭘? 선물을 뭐 어마어마하게 사주겠다 그랬거든요. 네. 뭐가 필요하냐. 뭐 미국에 뭐 그런 아울렛 매장도 있으니까 다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공항에서 산 루즈 세트 같은 걸 사줬던 기억이 나요. 아, 너무 바빴어요. 왜냐면 아 지금 사실 선물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선물이 그 세트거든요. 그게 사실 예. 선물을 사기에 집중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어요. 그때 일할 때는 바빴고 공항에 와서 좀 잘 살려고 했는데 그냥 이효리 씨하고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. 그래서요? 사람들이 이효리다라고 하니까 이효리 씨가 이제 이 비행기를 탄다는 첩보를 입수해갖고 그분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. 못 찾고. 아, 이효리, 네. 아니, 근데... 이효리 씨 찾다가 지금 예.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.